여러분,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아,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고생 많은 거 아시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요즘에 배달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하는 법,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연관된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시키기 전에 어때요? 겁나 배고파. 굶주리다. 뭐예요? Starve. I'm starving. 난 너무 배가 고파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Starve, 굶주리다. Starve, 굶주리다. Starve, 굶주리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치맥을 먹을지 살찐데 막 엄청 망설이죠. 고민이 엄청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m so hesitant. That I don't know what to choose.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 엄청 모르겠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Hesitant, 망설이는. Hesitant, 망설이는. Hesitant, 망설이는. 자 여러분 그런데 결정했어요. 살찌면 어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시켜야겠죠. 뭘 시켜? 응? 시키기 전에 뭘 사용하잖아. 요즘에는 우리 인싸니까. 그렇죠. 사용하다. Use. I used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의 앱. Whatever. To order food. 저는 그 배달 앱을 써서 사용해서 order food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use 뭐예요? 사용하다. 그렇죠. Use. 사용하다. Use. 사용하다. Use. 사용하다. 아니 이거 웬걸 전화했는데 이거 시켰는지 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우리는 앱을 사용했는데 이거 처음 써봐서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대신에 우리는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I called the restaurant because it took so long. 아 그 레스토랑에 전화했어요. 음식점 전화했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전화하다 call입니다.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call 전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사장님 영국 만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영국 만점 큰일 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사장님 너무 배가 고파 죽겠어. 자 그래서 뭐예요? 저는 그 사장님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뭐라 했어요? 음식이 이미 배달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The owner told me that the food was delivered. 음식이 배달되었다고 네, 전달을 해줬죠. 띵동. 오케이. 난 일단 기분 좋아요. 나는 그 벨소리 들으면 일단 침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갔어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막 도착했죠. The food arrived right after I hung up. 근데 전화 끊자마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뭐예요?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근데 우리가 배달 앱을 많이 안 써봤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카드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I paid with my card. 난 내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아 쪽팔려 씨. 한도 초과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현금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I paid with cash. 그래서 뭐뭐로 계산하다가 pay with something입니다. 뭐라고요? 뭐뭐로 계산하다 pay with something. 뭐뭐로 계산하다 pay with something. 뭐뭐로 계산하다 pay with something. 그래서 드디어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치맥. 맥주. 저는 먹신입니다. 김준현 형님, 문세현 형님, 맛있는 녀석들 저 불러주세요. 저는 아주 그냥 겁나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It was just a starter. It is time to eat real food. 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스타터예요. 에피타이저라고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Starter 또는 에피타이저. 가 appetizer입니다. Starter, appetizer. Starter, appetizer. Starter, appetizer.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상쾌한, 항상 즐겁게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